이 정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교육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교육비용 정윤아가 직접 지원해줬습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녀가 245일간의 도피 생활 끝에 강제 송환됐다.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아내만 있어서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억울하다는 정유라. 정 씨 발언에 사실 여부를 두고 거짓 의혹이 일고 있다. 전자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전략이죠, 그게. 최순실도 거짓말을 하지만 정유라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모전자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유라의 수많은 거짓말,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정유라를 둘러싼 거짓말을 파헤쳐본다. 2015년 8월, 삼성은 코레스포츠와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삼성과 코레스포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3개월간 정유라의 독일 생활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 그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정유라 외에 다른 선수는 지원받은 적이 없었다.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약 78억 원을 우선 송금했다. 애초에 삼성이 6명의 선수를 지원하려던 것은 사실일까? 선수들조차도 그걸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가게 간다. 응?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이 불협을 한다. 왜 혼자 보내면 특혜니까 지금이라도 선수를 보내서 같이 하게 하자. 다른 선수들도 지원을 받았다면 또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요. 지원받은 선수 없어요. 조사해서 막 전화를 다 돌렸더라고요. 20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 회장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발을 한다? 그건 안 되죠. 지원을 하려면 선발전 해가지고 나가지 그냥 누구다고 뭐 저 사람 가능성이 나간다.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죠. 삼성과 코레스포츠가 맺은 계약서에도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흔적이 남아있었다. 제일 처음 구매한 말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독일에 제일 먼저 도착해 말을 구매했던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이 때문이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박원 원장이 저를 프랑크푸르트로 데리러 왔었고 그다음에 정유라, 정유라의 남편, 남편의 친구, 말괄에서 이 또한 아이를 돌보는 보모. 뭐 정유라가 표현하는 6명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언급한 6명 중에 한 명이 정유라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선수는 정유라 한 명뿐이었다.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에 대해 최순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비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삼성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유라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얘가 뭐 78억을 받았나 어쨌나. 삼성이 산 말 있잖아요, 산 말. 네네네. 뭐 비타나, 비타나 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그 말을 잠시 탄 것밖에 없어. 말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하고 있는 편이 제공입니다. 무슨 재산적으로 계산들을 준비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삼성 소유의 말을 잠시 탔을 뿐 정유라의 뇌물 혐의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판이 열린 날. 그간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노승일 씨.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 지금 뵀네, 지금 뵀어요. 예. 고생 많으시죠? 아, 예, 아닙니다. 고생은. 뭐, 법원 증인. 자주 가셨는데 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무슨 질문 나올까?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 생각하고 가르쳐. 노승일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 측은 노승일 씨가 독일 회사 명의로 중고차 두 대를 구매할 당시 차익을 받고 이로 인해 해고됐다며 노승일 씨의 증언 능력을 부정했다. 노승일 씨는 제작진에게 반박 자료를 최초 공개했다. 이 자동차는 최순실이 가서 직접 고르고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독일 하나을 외환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이 된 내역서도 있다. 계약하실 때 그럼 최순실 씨하고 같이 가셨나요? 혼자 가신 게 아니고? 데이비드 윤, 노승일, 최순실, 고영태 이렇게 갔었죠. 근데 여기 뭐가 개입이 돼가지고 두 배 이상 횡령을 했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승일 씨가 제시한 차량 등록증과 송금 내역서. 그곳에는 최서원의 서명이 있었다. 그들은 제가 이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는가 봐요. 그 진술서에 나와 있는 증거만 일단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변호인단은 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 이전에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되게 사건과 무관한 좀 질문을 함으로써 좀 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나 최순실 입장에서는 통쾌할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나 검사들은 수십 년간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거꾸로 그런 행위를 하는 쪽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덜 두죠.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지난 2014년 정유라의 SNS. 이 게시물은 이대 입시 비리 논란과 맞물리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보는 순간에 정말 거짓말을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만 갖고도 정유라 양이 학교 측에다가 네 번의 이메일을 보냈고요. 네 건의 메일에는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학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했다. 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높임말까지 써가며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전공 교수와 메일까지 주고받은 정유라. 입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부의 감사 결과 2016년 4월 최순실과 정유라는 이대를 찾아가 6명의 교수에게 학사 상담을 받았다. 하루에 그 바쁜 교수를 다 만나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국으로 와서 시간대별로 교수들을 다 만나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라의 입시 특혜를 준 교수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정유라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다. 정유라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드린 그 부분 없나요? 제가 그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2015년 1월, 정유라는 SNS에 자신이 임신 25주차임을 밝혔다. 출산일을 기점으로 역산해보면 임신 날짜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과 약 3개월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이고 이 정도의 아주 단순한 거짓말, 바로 1, 2초 후면은 들통나는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정유라는 왜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 그 부분조차 1초 후면 들통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요. 정유라가 한 거짓말은 결국 본인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한 정유라. 전문가들은 정 씨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된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보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머니 재판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유라의 거짓말이 효과를 본 덕인지 검찰은 2대 부정 입학, 학사 특혜 혐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9일 만인 6월 12일, 정유라는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라가 구속됐다는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순실이가 흔들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두 사람은 한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정유라 씨에게 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정유라 씨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조금 뭐 낮다 적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공분 이런 거에 비춰보면 당연히 구속돼야 맞죠. 구속돼야 맞는데 이 분노에 기반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합리성을 위해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아마 두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가 또 언론이, 검찰이, 법원이 이렇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245일간의 도피 끝에 송환된 정유라. 그러나 입국 후에도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는 말뿐이다. 그녀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 정유라의 거짓말은
지속될 것입니다. 정유라의 거짓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이어질 것이고요. 정유라의 거짓말은 나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겠죠. 정유라의 거짓말은 곧 밝혀질 것이다. 왜? 그들의 거짓말에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터키. 한국산 라면에서 문제가 터졌다. 국내 유명 업체 라면입니다. 한 업체가 이 라면을 터키에 수출하려 했지만 수출 물량 13톤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2014년 한 무역업체가 국내 유명 기업의 라면을 수출했다. 목적지는 터키. 라면을 실은 컨테이너는 이스탄불 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라면 통관을 불허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당시 라면 수출업자를 만났다. 나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터키에서 나온 거야. 나도 몰랐지. 터키라고 시각적으로 터키 시각청에서 지혜가 본다 하대, 보만 보대. 근데 통관이 막혔단 말이야. 네. 통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 할 수가 없죠. 못하죠. 네. 허가가 안 나니까. 라면 13톤이 터키 현지에서 박스채로 폐기됐다. GMO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물건을 수출할 때 터키에서 이 GMO 검사를 한다는 사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몰라. 그런 검사 있는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GMO가 뭔지도 몰라. 터키에서 문제가 된 GMO란 대체 무엇일까? 식물의 유전자에 지금까지는 거의 외래종 또는 다른 종류의 유전자, 다른 종의 유전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바람직한 효과를, 예를 들어 뭐 살충제의 내성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충들을 좀 방제하는 효과를 갖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외래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생물들을 보통 GMO라고 얘기합니다.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형질을 바꾼 것을 뜻한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2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를 조작한 콩이 대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전자 조작 안전성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해서 각국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입을 GMO입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산물이다. 자연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과학자들은 GMO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외래에서 온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과학적인 그 관점에서 좀 더 안전성을 확인을 한 거고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거 GMO를 먹은 지 이제 20년 이상 뭐 우리 사람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사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만들어진 GMO에 대해서는 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GMO가 안전한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짧은 기간에 유전자를 바꿔갖고 그 형질이 바뀌어버리면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충분히 검증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세월이 너무 짧다는 거죠. 짧은 세월 안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고 너무나 빨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불안한 거고 그게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GMO는 농업, 환경 등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리고 어느새 한국은 세계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많은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누가 어떤 용도로 수입해 오는지 또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한테 관련 자료를 달라 국민들한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식약처가 그건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해 우리 못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도 공개하라고 결정이 났고 2심에서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났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소를 해서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자료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식품 업체별 GMO 수입 현황 그 양만 무려 1,100조에 달한다. 한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콩과 옥수수는 수입산이다. 그렇게 들어오는 콩의 75%, 옥수수의 50%는 GMO다. 이 중 99.9%를 5대 식품 기업에서 수입한다. GMO는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GMO를 먹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있다. 기업들이 GM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숨기기 때문이다. 정보를 자꾸 가리니까 더 불안감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려고 하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사람은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더 높아지거든요. 대체 GMO는 어디 있을까? 제작진은 우선 라면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자칭 라면 마니아인 지영준 씨를 만났다. 일주일에 5종류에서 7종류,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한 20종류에서 한 30종류 사이를 먹는 것 같은데 봉지면과 그 컵라면이 좀 다르다고 했을 때는 1,000종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라면. 지영준 씨에겐 라면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무궁무진한 탐구의 대상이다. 현재 제 블로그에서 맛은 물론 성분 표시까지 꼼꼼히 기록한다. 모든 제품의 영양 성분과 평점, 그리고 이 제품을 언제 소개했는지 다 적어놨는데 현재는 지금 잠시만요. 409 제품을 여기 기록을 해놨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라면을 수백 종 접해온 지 씨. 혹시 라면에서 GMO의 흔적을 발견한 적은 없었을까?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이 이런 GMO 의심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에 시판된 라면 중에서 저는 그런 제품을 한 번도 확인을 해본 적은 없어요. 라면 소비량 세계 1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라면 사랑은 각별하다. 라면은 혹시 GMO가 들어있는 것일까? PD수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면을 수거해 GMO가 검출되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먼저 시험기관을 찾았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있잖아요. 그거 관련 이제 점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언론사잖아요. 저희 그런 쪽은 접수는 안 받아요. 회사 내부 규정상. 시험 거부라는 뜻밖의 난관.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과의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 좀 있겠지. 매스컴 관련된 의뢰를 안 받는 겁니다. 아, 혹시 그럼 이게 매스컴과 관련해서 하면 뭐 그 식품 업체나 이런 데서 뭐 좀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은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기관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식약처 공인검사기관 중 한 곳을 어렵게 만나 GMO 검출 시험을 의뢰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라면 10종에 대한 GMO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식품공전에 의거 면과 스프를 함께 섞어 잘게 간 후 샘플을 채취해 GMO 품종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과연 라면에서 GMO가 검출될까?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라면 10개 중 3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가 검출됐다.
제작진은 3년 전에도 GMO 검출 시험을 진행했다. 2014년 판매 순위 기준으로 선정된 10개 제품 가운데 세 제품에서 역시 GMO가 나왔다. GMO는 면 혹은 스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GMO가 검출된 세 개 제품의 면과 스프를 따로 시험했다. A사와 B사의 세 제품 모두 공통적으로 면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 저희가 GMO가 검출이 됐어요. 아, 지금 여기에 면에서 검출이 되면 혹시 습에서 검출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해봤는데 면에서 네. 검출이 됐어요. 면에서요? 네. 굉장히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보통 GMO는 어떻든 밀가루는 지금 수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GMO 콩이랑 GMO 옥수수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반죽할 때 밀가루 외에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GMO 검출 실험을 했는데요. 네. 계속 검출이 돼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스프는 이제 대두 단백이나 뭐 탈지 대두나 이런 걸 쓰거나 이러면은 뭐 콩에서 이제 단백질이니까 그 중에 조금 일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에서 나오는 거는 업체에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체에서 너희들 면에다가 뭘 넣냐? 라면에서 검출된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는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품종으로 대표적인 GMO로 꼽힌다. 이번 89788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저기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승인이 됐고 개발은 그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89788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RRS하고 똑같은 특성, 이제 제초제 저항성을 이제 지닌 거고. 세계적인 종자 회사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 GMO 사용 여부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한국의 라면에서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GMO 원료가 실제로 사용됐거나 의도치 않게 GMO가 섞여 들어갔을 수 있다. 식품이나 아니면 화학 성분 분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뭔가 공정 중에라든지 과정 중에 좀 섞인 거냐. 그 GMO가 원료에 들어갔던 것인지 아니면 제조 과정 중에서 이제 들어갔던 것인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거의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아마 그거를 진짜 수사하듯이 찾으시려고 한다면은 그 원료들을 다 조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방송에서 하실 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업체가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겠죠? GMO가 검출된 해당 라면 업체들에 GMO를 원료로 사용하는지 물었다. 저희는 뭐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 뭐 GMO를 사용하고 있나요? 뭐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용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 원료들 다 수입하거나 이럴 때 다 검사를 하고요. GMO의 성분 전혀 없는 걸로 이제 원료를 이용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GMO 관련된 원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GMO를 쓰지 않는다는 업체. 그렇다면 라면을 만드는 과정 중에 우연히 들어간 걸까? 제작진은 해당 업체의 공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라면은 수많은 원료를 사용해 여러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다. 복잡한 생산, 유통 과정 중에 GMO가 섞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 라면 제품에서 GMO가 검출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GMO는 여기 쓰는지 안 쓰는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때문에. 진짜 모르겠어. 그 자체를. 하지 않아요. GMO 검출 결과에 대한 라면 업체의 입장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화가 연결이 너무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리 거의 없는데 자리를 전화를 많이 하신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두 차례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검사를 했고 계속 GMO가 검출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공식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질 거 있으면 주십시오. 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있는 데서 답변 드리는 게 네네네. 예. A사는 지난 2008년 GMO free, 즉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업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 제품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작진은 A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특이한 변화를 발견했다. 뭐 좀 바꿨는데? 일단 GMO 원료를 수입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GMO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는가 하면 GMO 원료를 쓰지 않으며 자체 분석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GMO 혼입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자사의 제품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내용 대신 GMO의 안전성 문제와 무관하게 논 GMO 정책을 고수한다는 말로 대체됐다. 달라진 내용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 일단 꼼수죠. 네, 꼼수인데요. 기존에 보면은 본인들은 GMO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 거는 GMO 제품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때 바뀐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non-GMO 정책을 쓰고 있다. 그 현행법상 non-GMO라는 것을 표시하려면 저희는 지금 GMO가 단 0%, 0.001%도 들어가지 않아야 그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제품에 아무런 GMO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나은 GMO라는 표시라든지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변경을 오히려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홈페이지 개편과 취재 일정이 공교롭게 겹쳤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GMO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는 한 단체를 발견했다. GMO를 수입 가공하는 식품 회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뜻밖의 A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이사 명단에 오른 A사의 사장. 재단의 후원금 내역에는 이 업체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업체가 GMO를 알리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3년 전부터 이 GMO 반대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아, 이 GMO를 만약에 반대를 하면 식품 원료를 우리가 구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국가 식량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아주 우리 재단이 GMO 옹호에 앞장을 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참여하고 계신 그 기업들도 다 당연히 동의하시는. 그렇죠. 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A사의 행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홈페이지나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GMO 원료를 차단하면서 소비자에게 어떤 안심을 주시는데 또 동시에 GMO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을 널리 알리시는 그 재단의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뭔가 좀 모순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모순된 행보가 아니고 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사를 포함 라면 제조사의 입장을 대표해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인터뷰에 응했다. 지금 식품업계는 이제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MO를 썼으면 당연히 라면을 계속 표시를 하겠죠. 근데 GMO가 라면에서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공식이 될까요? 이제 그게 비의도적 혼입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 각 나라마다 기준점을 다투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괜찮다. 우리나라는 3%, 유럽은 0.5%는 괜찮다. 중국은 안 된다,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자기네 입장에 따라서 기준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혼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비의도적 혼입치일 것이다. 네, 라는 게 부분에 대해서 공식 답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걸까? 지금으로서는 뭐 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따로? 예예. 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업체가 그걸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쪽이 다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수차례 시험을 통해 라면에서 GMO가 검출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정말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3% 미만의 비의도적 혼입치라면 왜 해당 기업들은 떳떳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까? 일단 담당자분이요. 조금만 걸리신다고 제가 안쪽에 다 앉아서 기다려주셨어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저기 관계자분이라도 좀 저희가 뵙고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PD수첩은 A사에 2주간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GM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놓고 저희랑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 쪽에다 문의를 드려야 되나요? 산업협회 쪽에서 말씀을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업협회 쪽에서는 예를 들면 쪽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할 만한 자료 같은 걸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산업협회 쪽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협회 쪽에 그 답변을 저희가 공식 입장으로 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GMO를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일까?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제 검출된 그 유전자 변형 대두나 옥수수 유형을 이제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해봤고요. 그 검출된 그 유전자 변형 대두나 옥수수는 그 식약처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가지고 승인된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라면에서 왜 GMO가 검출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에 이제 그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이 되고 그걸 가공해서 이제 제조 가공한 경우에는 업체에서 구분 유통 증명서나 정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출된 어느 부분이 검출된 경위가 있는 건지 경위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GMO가 아닌 원료에도 생산 유통 과정에서 우연히 GMO가 섞일 수 있다. 비의도적 혼입 시는 우연히 섞인 GMO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나라마다 정한 기준인데 한국의 경우는 3%다. 한국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를 우리가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식약처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수입되는 그 GMO 농산물을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부분 검출되는 게 0.5%에서 1.5% 사이예요. 그럼 비의도적 혼입이 3%다 보니까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면 0.9%니까 다 거의 다 걸렸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럼 우리는 유럽에서는 GMO 표시를 해야 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서는 GMO 표시 안 하고도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시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새 많이 드신 분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됐는지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 GMO 그 제품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고 좀 먹고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고서 사겠는데 없으니까는 그냥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도. 표시를 안 해놓으면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먹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내가 갖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먹든 안 먹든 그건 내가 선택해야지 식품회사가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식품회사나 국가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GMO 표시제는 안전성 논란을 떠나 알 권리 차원의 문제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GMO를 사용했다고 표기해놨는 제품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톤, 300만 톤이나 되는 식용 GMO 곡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는 거죠. 누가 다 먹은 건가? 예, 누군가가 먹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갈수록 먹는 것에 대한 정보, 알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조사를 해놨는 거 보면은 내가 먹는 그 식품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판단하고 싶다. 그러니까 GMO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달라는 요구가 전체의 90%가량이 나와요.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그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이 표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현행법상 GMO를 원료로 한 기름이나 전분, 당류처럼 가공 과정에서 GMO 단백질이나 DNA가 파괴돼 최종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식품은 GMO 표기 면제 대상이다.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카놀라 등을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들에서 오히려 GMO 표시를 볼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그 표시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예외 조항이 돼서 표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간장, 식용유, 전분당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외 조항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GMO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빈틈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GMO를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예외 없이 표시하는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측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 상당한 이제 그 부담 또는 GMO에 대한 근거 없는 어떤 그 불안감을 재그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반대하는 편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GMO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안감을 조성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특정 원료를 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떤 특정 원료의 안전성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GMO 같은 경우는요, 물론 많은 연구에 의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고 위험스러운 원료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원료의 어떤 포함 여부는 표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믿고 먹을 수 있는 한 끼다. 정말 GMO가 안전하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